심쿵 TV. 언니 수영장 입수. 언니 입수. 수영해봐. 들어와봐. 걸어봐. 위에서 물을 받았어. 아롱아, 개 헤엄 못해? 너 개잖아. 너 이상해. 느려졌어. 자, 이리 와봐. 그냥 재활치료에서도 이렇게 한대. 관절에 물이 안 가게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팔을 헤엄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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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렇게 이렇게 수영 수영. 알았어? 몰랐구나? 무서워. 손소리가 거칠어. 아름아, 겁이 이렇게 많아서 어떡해. 나 이제 수영 알려줄게. 자, 이렇게. 팔, 팔 헤엄쳐. 겁내지 마시고요. 옳지. 얕아서 빠지지도 않아요. 언니, 깊지 않아서 바로 건질 수 있어요. 네? 용기를 내세요. 혹시 나갔나요? 옳지. 이렇게. 손님, 손을. 손님. 아롱님 앞에 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자, 몸에 힘을 빼시고. 그렇지. 제가 뒤에만 잡아드릴게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그렇죠. 얼굴만 받아줄게. 그렇지. 다리 왜 뒷다리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뒷다리도요. 꿀요? 겁이 많은 게. 어디 보세요? 어디? 문 밖에 보시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그거 알아요?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있다가. 네? 듣고 있죠?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걸으면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아이 예뻐. 아롱이 좀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했다.
강아지라고 개형 하나? 그치? 구명조끼 같은 거 하면 되려나?